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그렇죠. 써볼까요? 예. 2022년 다이어리 미리 쓰기. 오, 좋아요. 네. 일단 네. 이거는 프로 버전인데 네. 다이어리를 이걸로 다 몰빵해서 쓰고 싶다고 하셨고 네, 맞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하니까 맞아요, 프로 맞아요. 버전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를 네. 선물로 준비를 했고요. 와. 고맙습니다. 네, 보시면은 얘네가 네. 이렇게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돼서 이동할 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세 번째 아이콘이 만달아트 페이지가 있거든요. 아, 이거 듣기만 했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돼요. 이거는 보통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좀 네. 많이 쓰는 툴인데 이 가운데 핵심 네. 목표를 적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들을 적고 네. 이제 하나씩 갖고 와서 이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되는 것들을 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년에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여기 이렇게 한 네. 여기 가운데 적어보고 네. 여기 한 칸 채워보는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와 너무 좋은데 되게 막막하네요. 와.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이거를 네. 이제 처음에 적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돌아보면 진짜 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은데 뭐 못한 게 꼭 실패했다기보다는 뭔가 대체돼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연초에 좀 계획을 해놓으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번에 좀 좋아진 게 이거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게 옆에 헤비 트래커도 생겨갖고 더 쓰기 좋으실 거예요. 아, 어려워. 아, 보통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건가요? 항상 이게 달라요. 예를 들면 네. 뭐 가운데 뭘 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내가 유튜버니까 유튜브 100만 구독자 뭐 이걸 가운데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럼 100만 구독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이 9개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을 또 빼서 더 네.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해도 되고 하루 날 잡고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날 잡고 다 적는 편이긴 하지만 뭐 한 달 내내 그냥 채워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좋다. 네. 이런 식으로 다꾸 요소도 좀 넣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좀 1년 내내 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9칸을 다 채우기 힘든 항목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는 이렇게 스티커로 이미지를 좀 붙여넣기도 하고 제 얼굴은 어떻게 넣죠? 아! 혹시 미모지를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제일 큰 거라고. 와~ 네. 자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저는 언제나 그렇지만 일단 다이어트요. 네. 오, 좋습니다. 아 나는 뭔가 활동적인 걸 넣고 싶었는데 그게 유튜브 안에 또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책을 진짜 안 읽는 사람이면 만약 책읽기라고 써놓고 뭐 9권의 책을 딱 정해놓는 거죠. 그것도 좋다. 뭔가 책과 관련된 것도 좋은 것 같아. 전 책을 좋아하는 하는데 그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로 뭔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어놓으면 되게 좋겠다. 아, 그리고 그렇다면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뭐가 있나요? 여기 리뷰 칸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를 이렇게 짧은 거, 긴 거 네. 해가지고 기록할 수 있어요. 좋다. 저 진짜 좋아요. 저는 진짜 드라마, 영화, 책 이런 뭔가 보고 읽고 듣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맞아요. 그럼 이제 좋다.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유튜브니까 유튜브? 그럴까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다가 유튜브를 센스쟁이. 그러면 유튜브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볼까요? 브이로그 디집 도전 어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브이로그 올리기 뭐 이런 거. 너무 좋다. 근데 이 만달아트 쓸 때 약간 포인트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그냥 지금 여기 카테고리 같은 건 좀 뭉뚱그려진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할 때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걸 그럼 도전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아 근데 도전을 해도 되죠. 근데 도전을 해도 되는데 네. 뭔가 예를 들면 건강이다 그러면 필라테스를 할 거다가 아니라 필라테스 등록하기가 될 수 있겠죠. 브이로그 셀프 촬영하기. 촬영을 하면 안 되지. 업로드가 중요한 거지. 야, 재미있는 브이로그 만들기. 내 색깔을 담은 아이패드가 지금 공동명이라서요.
아, 유튜브는 이제 공동 채널이니까. 네. 그래, 그러면은 브이로그 코너 만들기. 오, 좋아요.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좀 명확하게 보이는 걸 적는 게 나중에 내가 이걸 달성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가 좋아요. 와, 하나를 빼서 여덟 개 채우는 것도 그런데 쉽지 않네. 와, 고맙습니다. 와, 그 다음에 이제 네. 이거 여기 누르면 리뷰 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 채우신 다음에 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놔요. 그 다음에 4월에 12월에 중간에 한 번씩 거죠. 점검하는 거구나. 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달성했고 못한 게 있는지 보고 잘한 건 어떤 건지 적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 안 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럼 지금 시작할 걸. 와, 미쳤다. 세 번의 기회가 잘 살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이거 패스포트 설명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스티커가 있거든요. 아, 이거를 좋다 좋다. 나중에 만다라트 하신 다음에 네. 여기다가 뭐 체크할지 저걸 이제 붙여서 네. 쓰시면 뭔가 더 뿌듯하게 쓸 수 있어요. 어, 좋네요. 저 이거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진짜 이런, 너무 잘 쓰셨다. 이런 거 좋아해요. 사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이 스티커를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서 안 쓰는 내가 더 아까워.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더 아까운 건데 뭔가 그 아까움에 네. 못 써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아이패드로 할 수 있거든요. 오, 좋다 좋다. 오늘의 일기라도. 아, 제가 이거 이렇게 대충 뚝딱뚝딱 한 적이 없어가지고 원래 저런 것도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저도 알아요. 아, 근데 이거 하는 네. 방법을 알려드려요. 네,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네. 저는 요 케이크를 만약에 꾸미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케이크를 먼저 이렇게 잘라요. 네. 이 살짝 원래 바꾸가 노가다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잘라서 이 정도만 해도 노가다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 그러면 되게 이게 편하네. 아니, 저는 만약에 기념일을 해야 돼 그러면은 기념일 사진을 뽑아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또 붙이고 그 위에 다른 다꾸 스티커 붙이고 글 채우고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 사진으로만 그냥 그러니까요. 이렇게 갖고 와도 사실 옛날에 제가 아이패드 처음 쓸 때만 해도 사실 이런 샵의 개념 같은 것도 많이 없고 스티커를 그쵸. 파는 사람도 없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좀 많이들 쓰게 돼서 이런 맞아요. 스티커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프로크리에이트 많이 쓰시니까 거기서 네. 써서 바로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좋아요. 이런 거 이제 프린트를 안 해도 되니까. 맞아요. 아니 나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테두리를 아, 이렇게 그쵸, 해서 그쵸. 숨길 수도 있으니까. 아, 좋다 좋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붙이다 보면 이게 얘는 네. 레이어가 없어갖고 얘가 더 뒤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네. 얘네를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붙여넣으면 얘가 순서가 나중에 그리고 약간 굿노트 쓰면서 약간 네. 꿀팁이 있다면 여기 올가미 툴 있잖아요. 네. 이걸 잘 활용하시면 내가 이미지를 선택하지 않겠다 하면은 이걸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이렇게 글씨를 써도 네. 이렇게 얘네만 움직이는 거죠. 좋다 좋다. 이런 기능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아 좋네요. 드디어 저도 옛날 생각으로만 했던 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됐어요. 와. 2022년은 디지털 다이어리를 잘 쓰려고 샀으니까 네. 섞이지 말고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같았어. 섞이지 말고 잘 써보거라 약간 그런 네 선생님 너무 좋아요. 올해는 성공하겠습니다. 축제도 하시고 네네네 네, 선생님 만다라트 다 채운 거 네, 저한테 네. 보내주시고 네 선생님 네. 아 그리고 제가 네. 컵을 아 네 네 갖고 왔는데 이렇게 열어보시면 아, 이거 본 적은 있어요. 보드마카 같은 거 있으시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 때인지 뭔가 체크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냥 읽어보시면서 아, 네. 까먹지 말아야겠다. 네. 앞에 두고 네. 리지님 이거 하랬는데 마무리할까요? 네. 아, 너무 재밌고 진짜 너무 알찬 시간이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좀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한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늘 큰 가이드가 된 것 같아서 2020년을 뭔가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마지막으로 뭐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진짜 아직도 좀 실감이 안 나긴 하거든요. 네. 지금 영상 다 찍었는데 뭔가 아직도 여기가 액정 안에 있는 사람 같고 약간 그런 네. 느낌이긴 네, 한데 네. 진짜로 아이패드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뭔가 큰맘 먹고 산 거고 사실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차라리 영상이라도 보세요. 근데 영상보다 좀 더 많은 걸 하고 싶다면 뭔가 제 채널에 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미아님이랑 한 거 영상을 또 다시 돌려보셔도 될 것 같고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알찬 시간이었고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좋은 자극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더 아이패드를 잘 쓰고 싶다, 꿀팁을 얻고 싶다 하시면 리디님 채널에도 꼭 놀러 가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열심히 우리들의 아이패드를 꾸미다가 또 다음번에 다른 선생님과 함께 원데이 클래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재미있고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만다라트 다 채운 거 저한테 네, 꼭 보내주시고. 네.